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일을 열심히 살면 또 안식일의 쉼이 더 고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쉼과 회복과 또 은혜를 이렇게 누리는 그런 행복한 안식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뵙지 못하던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오랫동안 못 뵈던 성도님들, 우리 최동현 집사님, 임미순 집사님, 임미순 집사님은 더 아름다우시셔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5월 31일인데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그 전도서의 공부도 오늘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이 책을 한 권 떼는 거예요. 옛날에 책을 뗄 때는 이렇게 책들이라는 걸 하는데, 오늘은 전도서 12장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전도서 12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겨울맞이 준비가 전도서 12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이야 뭐 겨울 뭐 월동 준비라고 하는 걸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참 그런 준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 추워지기 전에 제일 큰 행사가 김치 담그는 거였던 것 같아요. 김장. 그래서 배추를 잔뜩 사다 놓고 그를 온 식구대로, 뭐 식구대로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품앗이를 해서 동네 사람들 같이 와가지고 그 이렇게 배추를 씻고 절이고 또 김치를 담고, 그렇게 해서 그 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뭐 구덩이를 파고 또 독을 묻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하고, 뭐 하여튼 그래야 한겨울 이렇게 겨울을 날 준비를 했던 것들 같아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전기로 다 밥했지만 옛날에는 다 그 나무를 떼서도 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겨울을 날 수 있는 그 땔감을 이렇게 저장해 놓지 않으면 그 겨울이 춥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해다가 쌓아놓고 뭐 고구마 같은 것도 땅에 묻어놓고 뭐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한겨울을 날 그런 준비가 마쳐지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전도서 12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도서 12장은 어쩌면은 겨울을 나기 위한 그런 이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삶을 계절에다 비유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봄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뭐 겨울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어쩌면은 이 전도서 12장은 그 겨울을 준비하는 그러한 이 말씀이 아닌가. 이 전도서 12장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계절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지만 우리 그 인생의 계절은 한 번 지나면 다시 오지 않잖아요. 이 전도서의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 그리하라는 뭐 하라는 거죠? 예,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때, 청년의 때는 언제까지가 청년의 때예요? 65세까지가 청년입니까? 65세 넘으면 이 청년이 아니고 중년인가요? 제가 로마린다에 갔더니 80이 안 되면은 노인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하도 이렇게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80이 다 됐는데도 노인회를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들어가면 아이 취급을 받는다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어느 때까지가 청년인지,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셨는데, 이 재밌는 것은요, 그 인천 상륙을, 인천 상륙 작전을 지휘했던 그 메가드 장군이 그런 말을 했어요. 청년이란 어떤 기간이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기간이 아니라 청년이란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메가드 장군이요. 그래서 그분이 했던 그 유명한 말도 있죠. 그 노후병은 죽지 않고 사라져갈 뿐이다, 뭐 그런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가드 장군은 늘 본인이 청년의 마음으로 살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청년은 어떤 일정 기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 청년이죠? 어른들이 가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 몸은 늙어도 마음은 뭐 청춘이다, 뭐 그런 표현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쨌든 모든 것이 이렇게 기력 있고, 그죠? 모든 것이 이렇게 젊고 힘이 있고 왕성하고 그럴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공고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든 게 다 곤고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모든 게 다 곤고해져. 이게 통증도 한 가지 통증이 사라지면 그 다음 통증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이 드시면 신경통이 있어서 좀 이렇게 그게 좀 나을만 하면 두통이 오고, 두통이 좀 와가지고 또 나을만 하면 치통이 오고, 치통을 좀 견딜만 하면 요통이 오고, 그래서 이 공고한 날이 끊이질 않아요. 끊이질 않아요. 연세 드시는 분들도 뭐 여기 저기 뭐 그죠? 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십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연세가 드실수록 이렇게 해가 빛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해를 바라보는 내 시야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또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시야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비가 온 다음에는 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맑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살이가 비가 온 다음에 구름이 또 와요. 비가 이 비바람이 다 멈춘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이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또 오는 게, 그게 인생이다고 이 전도자는 그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 아내가 이 청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그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럼 집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고 일러줬어요. 우선 문에 들어가서 부인을 크게 부르고 그 다음 말을 크게 해.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곁에 가서 크게 말을 해보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귀에다 대고 크게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내 걱정을 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여보 나왔어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아내가 들은 척만 척하네요. 거기서 그냥 일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내가 왔다니까. 본 척도 안 해. 그래서 곁에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여보 내가 왔다고. 그랬더니 부인이 하시는 얘기가, 알았어 아까부터 대답을 하는데 왜 못 알아듣고 난리야. 그러니까 아내의 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귀에 문제가 있는 걸 못 들은. 어쩌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노년이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젊지만 늙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늙었지만 젊게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젊었느냐 늙었느냐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부터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솔로몬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합계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은 모든 의미가 그 안에 있고 또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셨을 때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도 청년 사울을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는 그렇게 새벽 이슬처럼 주의 청년들이 주의 앞으로 나온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처럼 나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눈이 어두워지고 기억도 희미해지고 정신은 가물가물해지고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의 이 첫 장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을 그렇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표현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구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네 가지 고통이 따른답니다. 사고라고 이렇게 네 가지 고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고통은 빈고래요. 빈고. 그래서 나이 먹어서 이 재정적으로 이 너무 궁핍하면 그것이 참 이 고통이다. 두 번째 나이 먹으면 이렇게 이 고독이라는 고통이요. 이건 뭐냐면 자꾸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떠나가요.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가고 곁에 봤던 이 함께 생활했던 성도도 떠나가고 그래서 그 이 혼자 남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이 고독의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의고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할 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할 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바쁘다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줄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에게 할 일을 드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살아계실 때 제가 일부러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다리가 너무 아파. 그러면 어머니가 오셔서 다리를 주물러주세요. 그런데 제 다리를 주물러주시는 어머님의 표정이 굉장히 행복하세요. 그래서 이게 불효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 칼럼을 읽은 다음에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그걸 행복해하시고 또 배도 안 고픈데 배고픈 척하면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엄마 나 라면 하나 끓여줘 그러면 늦은 시간인데도 기쁜 마음으로 라면을 또 이렇게 끓여주시고 그래서 아 어머니에게 뭔가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도 효도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에게 뭔가 이렇게 할 일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효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른들에게 뭔가 일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교회 안에서 효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이 가져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병고예요. 병고. 우리가 다 이 질병을 이렇게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파도 한 군데가 꼭 아프고, 그렇죠? 이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뭐 어디가 뭐 무슨 뭐 삭신이 쑤신다, 뭐 이 근육이 아프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이런 무릎이 뭐 허리가 그런데 그것들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12장 3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이 우리들의 나이 들어가는 그 저물어가는 그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 나이 드시면 손도 떨어요, 발도 떨어요, 그러잖아요.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지 않아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다리가 연약해지니까, 그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렇게 반듯한 자세가 아니라 자꾸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이렇게 이가 약해져 가요. 그죠? 이 어금니로 씹는 게 이게 맷돌질 아닙니까? 근데 나이 먹으면 이빨도 없어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게 틀니를 하게 되고, 틀니를 하다 보니까 맛도 잘 못 느끼고, 저는 이빨이 없으므로 맛을 못 느낀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맛은 혀에서만 느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빨을 다 이렇게 틀니를 전체로 하면은 맛이 잘 안 느껴진답니다.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빨에서도 이빨로 씹으면서도 이렇게 이빨에서도 맛을 느끼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근데 이도 약해지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요. 그죠? 우리의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근데 어두워져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 귀가 어두워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밖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잘 안 들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나이 먹으면 새벽 새 소리만 들어도 잠이 깨지 않습니까? 잠이 적어지니까. 그래서 새벽 새 소리에 이 잠도 깨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이렇게 노래하시는 분들 연세가 드시면 그래도 다른 부위에 비해서 목소리가 늦게까지 기능을 한답니다. 그런데 나이를 많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목소리도 점점 이렇게 쇳소리가 나고 호흡도 짧아지니까 길게 이렇게 소리도 안 나오고, 예,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저도 나이 좀 먹어가나 봐요. 전에는 그 롤러코스터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맨 처음 타본 롤러코스터가 그 청룡열차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때 뭐 20대 때니까요. 타고 또 타고. 제가 미국 와가지고 이 아내와 더불어서 플로리다에 내려갔는데, 플로리다에 갔더니 이 타는 기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있는 것들하고 달라서 막 수직으로 올라가가지고 수직으로 내려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 와이프는 그런 걸 죽어도 못해요. 무서워서. 제가 얼마나 타고 싶었으면 아내 세워놓고 혼자 가서 탔어요. 아내 기다리라 그러고. 그렇게 제가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 막 이 플로리다에 갔더니 두 바퀴 세 바퀴씩 돌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게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겁이 나고 뭐 심장마비 올 것 같고, 네, 그러더라고요. 이게 높은 곳을 두려워해.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다 하얘지는 것이죠. 성경은 백발은 이렇게 멸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머리에 다 살구꽃이 피어요. 하얀 살구꽃이.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사실 메뚜기가 이게 짐입니까? 근데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면 그런 것조차도 힘겨워진다는 말씀이죠. 정력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
모든 욕심이 다 사라지고, 그렇죠?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조문객이 왕래하는 것으로 필경은 죽음이 이르러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을 거기가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감사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서 1장부터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 일의 모든 것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으니 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읽으십시다.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해라,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그렇죠?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이 좀 이렇게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죠? 심판 얘기만 나면 두려워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은 축복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은밀한 일을, 그죠?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는 말씀이 세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 재림교인들이 익히 잘 알고 익히 외우고, 그죠? 늘 자랑스러워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전도서 12장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거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그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그가 창조주시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러 오지 않고는 우리의 구원이 결코 이르러 오지 않습니다.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러 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얻는 것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이에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러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은 그분의 심판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오시면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불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소망으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보면서 읽으면서 헛되다고 하는 그런 곳에 이렇게 우리의 이 믿음의 뿌리를 두지 말고 모든 헛된 것들을 의미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것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극복하고 견디며 살아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렇게 내 자신을 괴롭힐 것이 아니라 고난을 딛고 고난 중에 일어서고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끝이 이르러 올 때까지 우리가 견뎌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늘 있다고 하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모두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모두가 다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그 죽음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시작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참으로 신앙의 힘을 얻을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새로운 영생으로 들어간다. 그분이 임종 직전에 그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가 다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극복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으로 약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감사하면서 헛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새 생명으로 영원한 시간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음 금요일부터는 로마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로마서를 함께 이렇게 이 공부한다고 하는 그 제 마음에 설레임이 있습니다. 설레임이 있어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편지서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있으면서 이 로마서를 썼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살펴보면은 기독교의 그 획을 그은 사람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이렇게 긋고 가신 분들이 다 이 로마서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 로마서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이러한 그 변화들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저도 다시 한 번 더 이 변화됨의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적인 교리를 다루고 있고 로마서는 복음적인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금요일부터는 우리가 로마서를 1장부터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가 회심을 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그 말씀에서 그가 깨달음을 얻었죠.
그의 어머니가 어거스틴의 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평생을 기도했는데 그의 아들이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거스틴은 이 로마서 13장을 읽으면서 그가 참회했습니다.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기적을 맛봤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자신이 변화됐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신앙은 자기의 노력으로 쌓아가야 한다고 하는, 구원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가야 한다고 하는 엄청난 부담감과 이 짐 아래에 있다가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큰 획기적인 이 획을 그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 에슬러는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론을 보고 요한 에슬러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 잔 버년은 아시다시피 그가 감옥에서 로마서 주제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그가 쓴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삶의 변화를 이루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기도하면서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 속에서 또 한 번의 변화를 체험하는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오시기 전에 로마서 한번 꼭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로마서가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1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두 장씩만 읽으면, 그죠? 하루에 두 장씩 읽고 안식일날 넉 장 읽으면은 한번 다 읽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금요일에 우리 만날 때 우리 로마서를 한번 다 읽고 오셔서 주의 전에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94장 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